보내놨으니까 뭐. 자, 그래서 두 개씩 한 쌍이고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하다시가 살짝 바뀌어서 다르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 그랬더니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책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죠? 이시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쉬니까 뭐 is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사다라는 말이 있나요? 사다. 사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그 책을 산이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오케이. 비동사 있는 문장이라며. 그럼 is she 해야 되잖아. 그렇지? is she죠. 너도 시야? 그럼 사다라는 말이 있단 얘긴데? 응? 사다라는 단어가 있어? 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까? 어? 응? 사다, 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데? buy. 어, 그래? 그럼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야? 그러면 이런 표현할 때 비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여태까지 그거 배웠어? 뭐 이주시인 줄 알았더니 더주시야 그러면? 헤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녀가 사니? Does she buy? 그 다음에 무엇을? 헤 묻는 말이니까 꼭 물음표해야 되겠죠. Where does she buy the book?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할 때는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야죠. 그래서 그녀가 삽니다. She buys 무엇을? 더북 안만 길어봤자 했죠. 어디에서? 그렇죠. At the bookstore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사냐고 물었더니 At the bookstore에서 산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oes she buy는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은 다시 does가 buy 속에 들어가서 she buys 이렇게 되고 있고요. the book은 귀찮으니까 또쓸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써먹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너 언제 봤냐? 그랬더니 생일날 받아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나는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럼 받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할 때 비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Are you 합니까? 그럼 do you 합니까? Do you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언제 봤는지 궁금하니까 영어 문장은 그거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when do you get it? 물음표 꼭 해야 되겠죠. When do you get it? 오케이. 그래서 do you get 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뭐 한다 이러면서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get 한다. 무엇을? it을 언제? 그렇죠. on my birthday에. 그래서 when이라고 물었더니 여기에서 on my birthday라고 대답하고 있고 do you get에서 I get 이렇게 되고 있네요. 여태까지 이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대화.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팝니까? 그랬는데 가게에서 채소들을 판대요. 오케이. 그러면 팔다라는 말이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비동사 필요한 거예요?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파냐 그랬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죠. What? 그다음 그렇죠. Do they sell? 그렇죠.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래서 무엇을 do they sell? Do they 했으니까 묻는 말 됐고요.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다? 누가 데이가 뭐 한다? 셀한다.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데이가 하는 행동이니까 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왓에 대한 대답이 오죠? 데이 셀. 페스티벌스 어디서? At the store. 영어는 중요한 말부터 논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다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중요해요. 그래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말들 쭉 놓으면 돼요.
예, 나중에 이걸 보고 목적어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걔가 파는데 무엇을 판다? 베지터블스를 판다. Where? 어디에서? At the store. 영어의 여섯 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끊어읽기라고 하는 거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다룰 수 있는 덩어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는 붙여놨고 그다음에 이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세 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언제 나뭇잎이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저 가을에 떨어진답니다. 자, 그 나뭇잎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그래서 더 리브즈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나고요? 데이가 되죠.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데이가 되는 거. 대답할 때 더 리브즈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고요. 여기도 데이가 들어가 있을 때 문장의 규칙하고 히나 쉬나 잇이 들어 있는 거하고 다른 규칙이죠. 그다음에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야? 하다시 문장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 떨어지는지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 꼭 순서를 지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when, 그다음 그렇죠. When 좀큰 소리로 하세요. 뭐밥못 먹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When do the leaves fall?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해서 누가 다 데이가 fall 한다.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그렇죠. 데이가 fall 한다. 언제? In the fall에. 그래서 when do they fall 했더니 they fall in the fall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했더니 그는 나무 도끼로 자른답니다. 일단 그 나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한 가지 한 개니까 만약에 나무들이었으면 여럿이라서 댐이 됐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르다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하다시 있는 문장 비동사 있는 문장. 하다시 있는 문장이고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누가 하는 행동이라서 he가 하다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다시 속에는 그게 들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그다음 그렇죠. Does he cut?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he cut the tree라고 물었더니 누가 다 누가 다? 또 묻습니까? 헤이, 누가 다? He가 커츠한다. 그 다음에 더 트리 한번 길어봤자 He cuts it. 그가 그것을 자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 With an axe. 맞습니까? Does he cut? He cut.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방법을 묻고 답해 볼까요?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He cuts it with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He cuts it with an ax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고 끊어읽기 영어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순과 여러 가지 묻고 답하는 규칙도 한꺼번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자, 그다음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랬더니 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좀 조심해야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마시니? 나는 물을 마신다가 아니고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했으니까 마시는 중이다 하고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죠? 자, 마시다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시다가 뭐였는데? 그렇죠. 드링크였는데 여기는 드링크가 드링크의 형태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드링킹이 되는 거죠. 그럼 드링크는 마시다였는데 드링킹 되면 마시는 중인 무슨 시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be 동사가 필요해요. 하다 시가 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하다 시였는데 나는 하다 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하다 시였지만 이 문장에 드링크가 들어있어. 드링킹이 들어있어. 드링킹은 하다 시 맞아 아니야? 하다 시 아니잖아. 그러면 하다 시가 아닌 걸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누구야? 비동사.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 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태까지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마시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렇죠. What? 그다음? 그렇죠. What do you drinking이 아니고 What are you drinking인 거죠. 뭐 마시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다? 그렇죠. 내가 마시는 중이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죠.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I'm drinking some water. 물을 좀 마시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는 그녀가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니?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춤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춤추다가 뭔데? 댄스인데 이 문장에 댄스가 댄스의 형태 그대로 쓰여요.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댄싱이 되죠.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 합니다. 그러면 댄싱의 뜻은 춤추다가 아니고 그렇죠. 춤추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이 문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춤추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where 그다음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다? 그렇죠. She is dancing이다. 춤추는 중이다.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Where is she dancing? She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그들은 노래를 엄청 잘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노래하다란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군데? sing인데 이 문장에 sing이 sing의 형태 그대로 쓰여요? 아니면 ing 붙여요? sing으로 쓰이죠. 그 말은 이 문장은 아이고 왜 X표시를 왜 했지? X표시가 아닌데?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는지. 그래서 how? 그렇죠. they가 하는 행동이니까 sing 속엔 do가 들어있었다, does가 들어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how do they sing? 이런 거죠. 어떻게 노래하니? 그랬더니 누가다? they가 sing한다. 어떻게? very well. 저 very well은 어짓입니다. 이런 걸 보고는 어짓, 이런 녀석을 보고 어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짓이 여러분들 잘못 만나봤죠?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은 어짓이일 때도 있고. 좀 이따가 다음 문장은 자 how에 대한 대답은 어찌 시일 때도 있고 무슨 시일 때도 있다 어떤 시일 때도 있어 how는 어떤 시 대답이 올 수도 있고 어찌 시 대답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찌 노래한다 매우 잘 노래한다 자 어찌 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왜냐하면 어찌 한다란 말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아, 이름씨를 꾸며 명사란 말 알죠, 여러분한테.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뭐, 명사란 말 지우 옛날에 들어봤죠, 다른 저기 선생님들한테.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말안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이름씨라고 하는 게 명사예요. 이름 명자를 써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해요, 한자로. 그게 이름씨였어. 이름씨가 명사였어. 그럼 동사란 말도 들어봤어요? 동사가 바로 하다시입니다. 그 중에 비동사도 있고 그냥 일반 동사도 있는데 일반 동사를 선생님은 하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이걸 묻고 답합니다.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 그랬더니 좋은 냄새가 난대요. 자, 그 피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나다, 냄새 맡다란 뜻도 있고 냄새가 나다란 뜻을 가진 애도 있죠. 걔가 누구예요? 스멜이죠. 스멜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얘가 스멜링으로 쓰입니까? 나는 중인입니까? 난다예요. 그렇죠. 스멜링으로 쓰이지 않죠.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데 얘를 안 만들어봤죠. 이걸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이 하다시 속엔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런 걸 지금까지 배웠고 그걸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피자가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시작한다? How? 그다음?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은 더 피자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더? It smells. 그다음 how에 대한 대답. Good. 그렇죠. It smells good. 그래서 이번에 good의 뜻이 어떤 좋은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시 어떤 냄새 난다. 좋은 냄새 난다. 있습니까? It smells good.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있습니까? Do you like pizza? No, I don't.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냐고? 네. 밀가루를 좋아한다. 아이고, 건강에 안 좋은 걸 골라 좋아하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는 웬놈이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부하려고 영어 숙제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반에 있는 걔가 지금 알겠습니까? 밖에서 소리 막 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좀 소리 지르다가 아니고 뭐가 좀 다르죠. 그렇죠?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죠? 샤우트죠. 근데 이 문장에서 소리 지르다 샤우트의 형태로 쓰입니까? 샤우팅으로 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리 지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이 표현할 때 하다시 들어있어요. 비동사 필요해요. 그렇죠. 자,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까 이걸로 시작합니다. 누가다예요. 누가다 마찬가지.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그렇죠. Who is shouting? 누가 고함 지르고 있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죠.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랬더니 후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누가 소리 누가다? 그렇죠. 누가 the boy가 이제 shouting이다. 어디서? outside에서. 뭐 outside는 근데 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이 the boy is shouting. 됐습니까? Your brother is shouting. 됐습니까? Your cousin is shouting.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는 뭐냐?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공손하게, please. 그 다음에 창문 좀 닫아주세요. 아, 창문. Close the window. 자, 이 표현은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뭐가 없냐면, 다는 있는데, 하다는 있는데, 누가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두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로 시작했다? 이렇게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하고요.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 선생님들은 어려운 말 좋아하잖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탁하는 표현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 뭐뭐 하거라 이런 것들 할때 하다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 그래서 부탁하는 두 가지 문 열어라 문 닫아 창문 닫아라 막 난리네요 귀찮게. 언니가 좀 맨날 지우한테 이런 명령문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쓰고 숙제 좀해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대화. 자, 이번 대화 조금은 다른데요. 자, 일단 너는 왜 울고 있는 중이니?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는 울고 있는 중이다를 생략했어. 예, 너는 왜 울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나는 울고 있는 중이다. 나는 울고 있는 중이다 또 쓰려니까 귀찮아서 빼버렸어요. 자, 일단 이유가 궁금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쵸. 울다가 뭔데? cry인데 얘가 cry 형태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죠.
우는 중이니 했으니까 cry가 아니고 얘가 뭐가 될 거고 crying이 될 거고 그러면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이 표현할 때는 하다시가 들어있어요? 비동사 필요해요?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울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y? 그렇죠.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자, 이 말을 어떻게 만드냐? 그 영화가 슬프다를 그냥 하면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영화가 슬프다라고 말한 거 앞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 영화가 슬프다에서 다자가 떨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합쳐져서 슬프기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영화가 슬프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 영화가 슬퍼요. 그렇죠. 자, 슬프다가 있습니까? 오케이, 슬프다가 뭐죠? 오케이, cry는 울다 아닌가요? sad, sad가 그 하다시죠, 그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잖아. 슬프다가 있냐고. 슬프다는 없지. 대신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슬프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하다시 들어있는 거야? 비동사 필요한 거야? 오케이, 비동사가 필요하죠. sad가 어떤 시라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he movie sad야. The movie is sad야.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쵸? 슬픈이기 때문에 합쳐서 어떻다 됐고요. 그럼 이 앞에다 뭐 쓰면은 because면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why are you crying? I am crying because the movie is s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화도 살펴보았고요. 다음 뭐냐? 마지막 문장이네요.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했더니 밤에 날아다닌대요. 됐습니까? 자, 박쥐들 안만 길어봤자 박쥐 남자 한 명이죠, 그쵸? 그쵸. 히나 쉬도 안 되고요. 잇도 안 되고요. 한 마리가 만약에 한 마리였으면 잇인데 여러 마리니까 뭐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거다? 데이. 그 다음 데이가 된다고 생각해놨어. 그 다음에 날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군데? fly. 그럼 하다시가 있단 얘기고 여기에 day라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이 하다시 속에는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do가 들어갔죠. 이런 것도 여태까지 배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언제 날아다니지 궁금하니까 문장은 어떻게 시작한다? when. 그 다음? do.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 bats fly? Does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동사 필요 없는 이유는 fly가 하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게임을 하는 규칙을 배운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 do 들어가게, does 들어가게, mr is 들어가게 이런 거 여태까지 한 거야. 그리고 왜 mr is가 사용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When do the bats fly? 그랬더니 누가 더? They가 fly 한다.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웠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칠해놨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누가 다죠? 누가 다. 전부 다. 다 붙어있죠, 여기는. 영어에서는 절대로 day, at night, fl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day, fly 한 다음에 나머지 문장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익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